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 갖고 쉽게를 영화를 만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애굽에서 지금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지난 주일날 제가 그 이 이스라엘 그림으로 설명을 했듯이 지금 고센 땅 여러분 보면 오른쪽에 애굽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저 지중해 바다 쪽으로 가면, 바다 쪽으로 해서 사막으로 거쳐서 가면은 한 4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지금 밑에 홍해 바다 그 가른 곳 있죠? 그 밑으로 해서 시내산으로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기에서 볼 때 그냥 동쪽으로 가면 빠른 길인데, 서쪽으로 내려서 올라가다 보니까 40일이 40년이 걸렸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해서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그 평탄한 길, 좋은 길을 선택하지 못했던 것은 이미 그곳에 블레셋 군인들이 진쳐 있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날 수가 없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 바로 왕이 장자들이 죽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었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 이 자기 아들이 죽고 주위에 있는 그 신하들 아들이 장자들이 죽은 것을 보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분이 넘쳐가지고 출애굽기 14장 6절과 7절에 보면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지휘관들을 모두 거느려서 어떻게 보면 최고로 훈련된 정예 부대를 데리고 이제 추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또한 아이들과 어른까지 합하면 200에서 300만이 되는 그 사람들을 모두 죽이기 위해서 지금 쫓아가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 보니까 그 앞에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바다를 홍해라고 부른 것은 산호초의 빛깔이 때로 붉은 색조로 이 바다를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홍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고, 지금 현재 이치로는 수에즈 은하 북서쪽의 한 지점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어쨌든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 바다가 보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또 양쪽은 산이기 때문에 쟁태양난이었습니다. 딜레마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여기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을 때 바로 왕의 마음이 변해서 군대를, 그것도 정예 부대를 데리고 쫓아오는 이런 과정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 뒤돌아 보니까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전쟁을 해보지도 않던 이스라엘 백성, 아마 어떤 사람은 처자식을 생각을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생각했을 거고 그 순간 얼마나 참 생각들이 많았을까.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은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런 진퇴양난에 빠진다면은 어떠하겠어요? 보통 사람들 보면 감당할 수 없을 때 절망하게 되죠. 또한 집에서 그냥 소주나 마시고 취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요새 차 안에다가 이 연탄불을 피워가지고 번개탄을 피워서 거기서 자살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신문에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어떤 이는 사고를 크게 내고 도망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런 진퇴양난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심히 뭐했다고요? 두려워했다. 그 상황을 볼 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뒤에서 애굽 군인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고 양쪽은 산이니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가 됐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히 두려워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때로 이런 어려움과 절망이 있을 때 두렵고 또한 처자식을 생각하다 보니까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할 때, 환경을 바라보고 심히 두려워할 때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13절에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과 판단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때로 두려울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지만 이 심히 두려워하는 거,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거,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하라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회나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한 번씩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참 누가 이것을 이제 조사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은 365회나 학자들이 조사해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한 저들을 볼 때 모세가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요제프 키루슈노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평생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에 대해서 늘 노트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런 사람도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 늘 기록을 해갖고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통계를 해가지고 이게 한 그 같은 종류를 이렇게 나중에 따져서 몇 종류인가 하는 것을 봤더니 345종류나 되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예,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두려운 게 345종류나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또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자기가 직장이 있으면서 아이가 학교에 혹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혹시 말을 실수해서 그 사람이 겪는 그 고통, 이런 걸로 인해서 쭉 적은 게 345가지나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평생 살아오면서 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데, 결국 결론은 자기가 두려웠던 그것이 거의 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였고, 그리고 미리 염려하는 두려움은 참 어리석다, 이렇게 결론을 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한 여러분과 나에게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두 번째는 여기에 그 13절에 보니까 견고하게 서 있으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이것은 다시 말해서 튼튼히 서 있어라. 움직이지 말고 굳건히 서 있어라는 영어 단어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때로 이런 두려움이 왔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정말 견고히, 그리고 오히려 정말 강한 마음을 가지고 서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때로 이런 진퇴양난, 딜레마에 빠져서 참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두려움, 인간은 두려울 수도 있고 또 그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칠 수도 있지만은 심히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의 리더십 개발이라는 책에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주는 악영향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했는데, 첫째는 여러분과 내가 심히 두려워했을 때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제 방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은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관계 문제를 유발시킨다고 했고, 세 번째, 두려움은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방해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의 그 모든 조건들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함을 통해서 아내와 좋은 대화가 안 되고 자식과 이런 좋은 관계가 안 돼서 결국 이 행복을 깨트리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했고, 네 번째는 두려움은 우리의 성공을 방해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 사업을 시작할 때,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두려움, 걱정,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음을 통해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나에게 얼마나 큰 방해거리인 큰 적인지 아시겠죠? 두려움은 유령 같은 두려움, 어리석은 두려움을 우리가 떨쳐버리지 아니하나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또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진퇴양난에 있던, 여러분과 나는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한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일로 인해서 밤잠을 못 이루는 심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진퇴양난 속에서 두려워했고 불안했고 그리고 원망했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였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하는 출애굽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모세는 참 의지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담대히 외쳤던 것입니다. 예, 그라운드 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풀이하면 낙하점이라는 뜻인데, 이 말이 1946년 뉴욕타임즈에 실리게 되어서 이 단어들을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라운드 제로라는 단어, 다시 말해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토화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쓰기 시작한 용어가 바로 이 단어였어요. 핵무기가 폭발한 그 지점, 그 중심 위치를 바로 낙하점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미국이 9.11 사태 때 테러로 붕괴된 미국 무역센터 자리를 그라운드 제로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핵무기나 폭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난, 쉽게 말하면 낙하점이 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위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낙하점, 그라운드 제로.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에게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는가요? 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바로 그라운드 제로다, 낙하점에 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거 없고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아주 낮은 자리에 임했던, 그래서 낙하점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낙하점에 이뤘던 이런 경험, 떨어진 경험을 해보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보면 낙하점으로 떨어지는 0점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낮은 자리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는가.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는, 바라볼 것도 없는 그런 밑바닥에 여러분과 내가 떨어져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 낙하점에 떨어져 있었어요. 더 이상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어요. 저들이 이제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무것도 갖지 않냐고 0점에서 그들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시리즈로 배우고 있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그는 바로 공주 아들로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40년 동안 이제 그는 미디안 땅에서 지팡이를 들고 양을 치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이상 더 떨어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모세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든 그 지팡이를 쓰기를 원하셨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모세는 그 0점이라고 하는, 아니 더 이상 뭐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도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더 이상 우리는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것이 사업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결혼 문제든 어떤 문제든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된다고 생각됐을 때, 바로 그런 낙하점에 떨어져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부르짖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홍해 바다를 갈랐다는 것, 그거는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우리 머리로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영점에서, 아니 이런 낙하점에서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인생의 종말이 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인생의 끝이 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유턴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어려울 때, 환경이 힘들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있었던 애굽 생활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뭐하다고요? 낫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낸 것은 죽이려고 했을까요? 결국 그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살리려고,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려고 광야에 인도하신 것이지 죽게 하려고 하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생활, 옛 예급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먹을 것이 있었고 마실 것이 있었고 가족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런 제재 저런 제재 하면서 아주 그냥 사람이 뚜껑이 열리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 애굽의 생활,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 광야길을 걷지 못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모세가 백성들이 이래 너희는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이런 진퇴양난 딜레마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 그것을 보라. 그리고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수많은 군대들이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정말 어떻게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보고 믿은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그 모세의 믿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입으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할 때가 아닌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장애물을 뚫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이 장애물을 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앞을 봐야만 됩니다. 현실이 우리 미래의 디딤돌임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과거가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이제 미래가 없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미래가 없어요. 우리에게 미래를 원치를 않는 거예요. 사탄은 과거로 만족하게 하고 과거에 얽매이게 하고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때 그렇게 좋았고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행복했던 우리였는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소주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맥주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오징어 지포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고 과거로 다시 마귀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가일스는 그의 책에서 향수의 병은 미래를 설계하고 현재와 미래를 즐기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뒤로 돌아보고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걸림돌이 된다는 말입니다. 애굽을 잊어야 되는데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축복을 받을 것인데 저들은 애굽을 잊지 못했고 애굽의 노예 생활을 원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서 편한 생활, 자기네들이 원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노예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서 3장 10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우리는 뒤에 것을 빨리 잊어버려야 돼. 과거에 안 좋은 것을 빨리 잊어버려야 돼.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리 베스 존스는 정신질환이란 무엇이냐? 과거와 동일한 행동을 하면서 전혀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과거와 동일한 행동, 몸을 하면서 자기에게 기대는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 과거에 벗어나지 못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정신질환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영적인 것은 추구하지 않으면서 과거에 우리 몸은 유지하면서 내가 영적인 축복을 기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발걸음이 과거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내가 그래 오늘부터 말씀을 읽겠다, 내가 오늘부터 기도 생활을 하겠다, 내가 영적인 그런 모임에 참석하겠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겠다, 이런 결단 후에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이지 결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정신질환과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오늘의 생각은 내일의 행동을 낳는다. 오늘의 고집은 내일의 증오를 낳는다. 오늘의 질투는 내일의 분노를 낳는다. 오늘의 분노는 내일의 학대를 낳는다. 오늘의 욕망은 내일의 간음을 낳는다. 오늘의 욕심은 내일의 행령을 낳는다. 오늘의 죄책감은 내일의 두려움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과거를 우리는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일 위하여 오늘을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진퇴양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을 때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저들은 순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살았다면, 내가 과거처럼 애굽에서 그냥 살았다면 내가 살 수 있었을 건데, 죽는 것보다 나았을 건데 하면서 과거에 매여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14절에 뭐하리니?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제발 좀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은 너희 마음에 좀 평화를 유지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영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 마음에 좀 평화를 유지하면서 가만히 있을지라.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하리라? 싸우리라. 하나님이 이 쫓아오는 애굽 군대와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싸우겠다고 했어요. 앞에 놓인 홍해 바다를 뭐로 만드시겠다고 했어요? 육지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와 싸우겠다고 말씀했고 바다를 가르셔서 원수를 바다에 수장시키겠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 3편 7절에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그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원망해서는 안 돼요. 목사를 원망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 원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환경 속에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 속에 이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싸우신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은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싸움을 가장 많이 했어요. 소년 시절에는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웠어요. 장년기에는 왕이 되어 블레셋과 쉴새 없이 싸웠어요. 노년이 되어서는 아들 압살롬의 반영으로 또한 그곳에서 싸움을 했어요. 또한 다윗은 늘 사울에게,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죽음이 발 한 걸음 사이라고 했어요. 그 속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내가 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손에 맡겼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그가 고백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역대상 14장 10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블레셋을 치러 가리까? 14장 14절에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자오되 어디로 가오리까? 언제 올라가오리까? 다윗은 늘 전쟁 속에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의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싸우신 거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여러분과 내가 상황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홍해바다 같은 그런 바다가 있을 때 우리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바다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누구 안에서 좀 해결해 보자고요? 하나님 안에서 좀 해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이 교만하고 자만할 수밖에 없지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을 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옛날 수도자들이 이 낮은 수준급 기도와 높은 수준급 기도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낮은 수준급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우리 여성들이 매일 집에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거울을 보는 사람이 낮은 수준의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높은 수준의 기도하는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은 유리를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낮은 기도의 수준은 항상 자기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얼굴 예쁘게 해주세요. 눈썹 예쁘게 해주세요. 코 예쁘게 해주세요. 요거 때문에 내가 누구 못 만나요. 이게 자기만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자연도 볼 줄 알고 지나간 사람도 볼 줄 알면서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문제를 위해서 도와주세요 하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높은 기준의 수준의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살기를 위해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믿고 좀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왜? 지금 홍해 바다까지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인도하지 않았어요? 우린 지난주에 배웠어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 홍해바다도 가르실 것을 좀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은 원망과 불평 속에서 자기 신앙에 제대로 영적인 성령 충만을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 왜 지금 조금 전에 그 이제 낮은 기도와 깊은 기도에서 말씀드린지 아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잠심의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길은 잠심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잠심. 이 잠심은요, 잠잠한 마음을 두고 잠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잠잠해질 때 우리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예,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뭐 할 것이요? 볼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좀 잠잠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뭔가 막 혼란이 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을 잠심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잠심의 반대는 분심이에요. 분심. 분심은 여러 가지 염려와 욕망으로 나눠지는 마음입니다. 분주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늘 수준 높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나가라.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뭐하게 하고?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직 바다가 갈라졌어요? 갈라지지 않았어요? 갈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명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지지 않는 바닷가에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 치고 나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똑똑한 사람 치고 나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바보가 아니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나아가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 건널 때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들고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한 거예요.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신 분이 아니고 갈라지지도 않는데 건너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딱 담그는 순간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도 요단강에서 몇 번?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라 했어요. 이 머리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나라에 저 좋은 물들이 많은데 왜 이런 더러운 요단강에서 왜 내 몸을 잠기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내 피부가 안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일곱 번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 머리의 원리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쓰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는 우리 생에 한 번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지난 화요일 경원 친교에서 우리 목사님과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 김기준 목사님이라고 강릉에 그가 천만 원 가지고 강릉에 그 자녀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예배당을 구하고 개척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4층 건물로 예배당을 크게 졌어요. 한 7년 만에 예배당을 크게 졌는데 그분들이 시작할 때는 3천만 원 갖고 시작했대. 3천만 원. 그런데 정말 성도들도 어렵고 힘든데 강릉이라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 이 필요한 돈을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준 것을 보면요, 그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더래요. 오로지 자기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더래요. 할 것이. 예. 그런데 어떤 자매가 그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나이 한 50대 넘은 부인이 그곳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남편이 사업이 망해서 지금 강릉에 이렇게 지금 바람 쐬러 돌아다니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은 내 남편이 망했지만은 그 사업이 좀 잘 이렇게 추스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혹시 어느 교회 가서 꼭 이 돈이 필요하다면 그 교회에 1,000,000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회하기 시작했다는 게 강릉에. 그러다가 그 공사하는 걸 보고 들어갔는데 여기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거기서 1,000,000원을 주고 가고요. 구세군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반지 빼서 주고 가고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까마귀를 통해서 그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한 7억이 넘는 그 예배당을 짓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사람이 진퇴양난돼야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그 홍해바다를 가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내 머리를 갖고 있는 한 홍해바다는 절대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도 봉사하는 것도 머리로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물 위에 발을 얹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애물이 홍해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애굽 군대도 장애물이었고 원망하는 백성들도 장애물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거나 발목을 잡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때로 살아가면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시겠죠?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잠깐 보여줬는데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은 모세 말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더라 말이에요. 순간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다 할지라도 저들에게는 마지막은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라는 말을 여기 11절에 썼고 12절에도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니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11절과 12절의 짧은 말에 우리라는 단어를 여섯 번이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환경을 바라보았고 과거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들의 일은 더 얽히고 설키고 억만징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의 지도자는 저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모습을 보라. 구원을 보라. 아, 구원을 보라. 아무리 강력한 무기와 막강한 전차 군단을 이끌고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로부터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예비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뭐하게 하셨어요? 가능케 했어요. 아무리 머리를 짜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교회 가든지 종합교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에게만 있는 일요병이라는 독특한 병이 있다고 합니다. 예,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따온 글인데 일요병이라는 독특한 병이 있다고 합니다. 의학사전에는 안 나오지만 교회는 반드시 있는 병이에요. 종합교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병은 일요일만 되면 머리가 아프고 몸이 무겁고 피곤해지는 병이에요. 토요일까지 TV 보고 영화 볼 때는 아주 즐거워하다가 주일날 시간이 예배 시간만 되면 이상하게 몸이 쑤시고 피곤하고 아파지는
그리고 엄살 부리는, 내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 병의 특징이 다섯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이 병의 증상은 다양한데 다행히 식욕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꼭 아내가 밥상까지 차려놓고 가야 돼. 식욕과는 관계가 없어요. 두 번째, 이 병은 24시간만 지속돼. 주일 하루 동안만 계속되는 거예요. 아침이면 깜짝같이 나요. 세 번째, 이 병은 의사를 찾아가나 약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요. 네 번째, 이 병은 전염성이 상당히 강해요. 한 사람이 이 병에 걸려 누우면 그 다음엔 다른 집사람이 눕고 그 다음엔 다른 집사람이 누워요. 이 소식을 듣고. 그래서 아주 전염성이 빨라요. 근데 다섯 번째, 이 병은 가만 놔두면 치명적인 병이 됩니다. 영혼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저는 너무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가면 쉽게 영화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 같아요. 내가 내 입으로 다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의 발을 한 걸음씩 떼놓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진퇴양난이니까, 딜레마에 빠졌으니까, 아무리 머리로 계산해도 이게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 신앙이 좀 더 다이나믹하고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며 홍해바다의 기적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기적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인도하신 대로 함께 기도해